그런데 김경민님께서 롯데 쇼핑 매수했는데 추세가 어떤가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. 21만 8,500원에 20%를 매수했다라고 하십니다. 자꾸 내려가는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? 라고 써주셨네요. 21만 8,500원에 20%. 자, 지금 이제 눌림목이에요.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돌리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를 이제 장중 고점 내지는 뭐 단기 고점 부분에서 이제 사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매수한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. 지금 위치에서 이제 수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도 뭐 사실 요 정도에서는 저는 버텨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21만 원이 깨지잖아요. 그러면은 박스권 다시 저점으로 내려와요. 근데 얘는 그렇게 내려와도 그러니까 19만 원으로 내려와도요. 전혀 문제가 없고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 하신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의 매수 가격으로 대응했을 수 있는 가격대는 한 21만 원이 깨졌을 때에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가격대예요.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종목 이런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이런 종목 공략할 때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돌파를 한 상태에서 공략을 하거나 더 비싸게 공략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눈을 뜨게 되는데 차라리 돌파가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거나 근데 초보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죠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외를 할게요. 이거는 돌파가 된 다음에 더 비싸게 샀을 때에서도 안전하거나 아니면 쭉 빠져가지고 19만 원 정도나 19만 5천 원 정도 내려올 때 샀으면은 좀 편안하게 조금 얘를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불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하지만 20% 사셨으면은 한10% 정도 더 추가면서 할 금액이 있으면요 더 밀리면 한 20만 원이나 20한 19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밀리면 혹시 추가 매수를 할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밀린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21만 원짜리가 안 깨지면 다시 올라탈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. 그렇게 얘를 요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 추가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단가를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